엘리미네이션 6일차 경기로 좀 마무리됐는데요. 이렇게 보면 좀 전체 대진표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중앙에 나와 있다시피 1번 시드를 확보하기 위한 싱글 엘리미네이션이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번 시드 중에서 그래도 가장 강력하게 느껴지는 담원 기아가 어느 조로 가느냐. 그 조가 아마 많이 빡빡할 것 같고요. 네. 결국에 뭐 TNL 뉴턴, F4Q, 비전 스트라이커즈는 일단은 같은 조 편성은 안 됩니다. 아, 그렇죠. 이 싱글 엘리미네이션 시드 결정전 끝에 나온 조 추첨이 완성됐다고 합니다. 랜덤으로 진행을 됐는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더블 엘리미네이션이 진행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도 좀 보여드렸던 화면인데요. 1번 시드와 3번 시드가 만나고요. 네. 2번 시드, 3번 시드. 그러니까 싱글 엘리미네이션 16강에서 패배했던 팀들이 이제 3번 시드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3번 시드가 가장 많죠. 네. 가장 먼저 떨어진 8팀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3번 시드는 1번 시드들 중에서 누굴 만나는지 중요하고 가급적이면 운이 좋게 1번 시드보다 2번 시드를 만나는 게 낫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싱글 엘리미네이션 조추첨 결과를 만나보시죠. 과연 담원 기아는 어디로 갔을까요? 담원 기아 아, 그룹 A F4Q. 아, 이거 F4Q 지금. 야, 이거는 야, 이게 웬일입니까? F4Q와 만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고엠고 프린스는 TNL e스포츠와 만나게 되고요. WGS XCC 비전 스트라이커즈를 만나게 됩니다. 네, WGS도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고. 야, 뉴턴과 고춧가루. 네. 네. 그리고 지금 일정을 좀 보면 뉴턴 게이밍이 토요일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왜냐면 F4Q가 A조에 편성이 돼서 만약에 내일 바로 경기를 치면 이틀 연속이기 때문에 뉴턴과의 일정을 좀 맞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 경기하는 팀들은 어느 그룹이든지 간에 내일 경기가 안 한다가 원래 조항에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룹에 상관없이 어제 경기가 있었던 TNL과 뉴턴이 먼저 경기라는 거죠. 아, 맞습니다. 자, 텍스처 선수 대 손호천 선수의 맞대결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내일 펼쳐질 더블 엘리미네이션 경기 확인해보겠습니다. 뉴턴 게이밍 대 DFR, TNL 리스포츠 대 클라우스의 맞대결인데 뭐 뉴턴 게이밍은 저희가 뭐 경기로도 확인했지만 여전히 강한 모습이었고 네. TNL 스포츠가 진짜 강해졌더라고요. 담원 기아를 결국에 이번 시즌으로 내려낸 건 TNL이라 아마 DFR과 클라우스는 정말 긴장 많이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일부터는 두 번이면 끝나요. 그렇죠. 예, 더블 엘리미네이션이니까요. 자, 클라우스가 TNL을 넘을 수 있을지 DFR이 뉴턴 게이밍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싱글 엘리미네이션을 통해 1번 시드를 확보한 팀들이 상대적인 약팀과 경기를 치를 예정이고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인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과 일요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되는 더블 엘리미네이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인호 딩셉션 해설과 함께했고요. 전 최민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